IT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IT, 출근길 IT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오늘 저녁때는 불금으로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6월 25일 6.25가 있는 날이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아쉽게도 IT에 대한 소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항상 이런 날이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뒤져봤는데도 어떤 소식을 전해드릴까? 그렇게 재밌는 소식들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추린 세 가지 이야기 오늘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클레이가 바이낸스에 상장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카카오의 클레이 알고 계시죠? 저희 채널에서 몇 번 다뤘으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잘 모르겠다라면은 유튜브에는 자세한 설명이 있고 제가 지금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카카오의 계열사 중에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있는 곳에 그라운드 X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그라운드 X에서 만든 블록체인 플랫폼이 클레이튼이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여기 위에서 돌아가는 화폐가 통화가 클레이라고 하는 이름의 암호화폐가 있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클레이는 이벤트를 통해서 무료로 나눠주기도 합니다. 이제 에어드랍을 뿌리는 거죠. 그 한 명을 추천하게 되면 더 주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꽤 많이 좀 받아놓은 저도 좀 받아놓은 형태이고요. 그리고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클레이를 주는 이벤트를 했었죠. 이것도 있고 한국경제로 기억하는데 그 신문사 같은 경우에도 구독자들한테 클레이를 주는 이벤트를 좀 꾸준히 해왔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NFT하고 밀려서는 몇몇 거래소에서 NFT 작품을 클레이로 구매할 수 있게 바뀌기도 했었어요. 대표적으로 오픈시와 같은 곳들이 있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구매할 수 없느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인원과 같은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져 있고 빗썸에도 얼마 전에 들어갔었죠. 그런데 그라운드X 측에서는 이거는 우리 쪽에서 정식으로 이야기한 바가 없고 승인된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거래되는 거래소로 바이낸스를 선택을 했어요. 자, 바이낸스는 세계 최대의 거래소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클레이를 서비스할 수 있게 된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 있는 코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코인들을 퇴출시키는 일도 있었죠. 근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기대감에 오늘만 해도 42%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가게 될지 꼬꾸라질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 200% 이상 상승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코인의 좀 불황 시기에 과연 클레이가 하나의 이슈를 만들어줄 수 있는 체계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 가지면서 지켜봐야겠네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카카오에 들어가신 다음에 더보기 메뉴 들어가시게 되면 거기에 클립이 있을 겁니다. 그 클립 들어가 보시면은 혹시 받으셨던 분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클레이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IT에 이제는 대부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모든 IT에 투자하고 있는 무서운 회사, 특히 인공지능 기반을 다 투자하고 있는 소프트뱅크, 이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은퇴를 번복했다는 소식이에요. 갑자기 은퇴를 번복했습니다. 정기 주주총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앞으로 원래는 10년 정도를 준비를 해서 60대, 69세 전후에는 후임자에게 경영권을 넘기겠다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손정희 회장님이 올해 63세이다 보니까 앞으로 6년에서 7년 정도 내에는 은퇴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주주가 물어봤던 겁니다. 70세 이전에는 그럼 자리를 넘길 거냐? 정말 은퇴하는 거 맞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최근에 의학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70세 혹은 80세에도 경영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라고 답을 했다라고 하네요. 하고 싶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몇 가지를 읽어보게 되면은 자, 첫 번째 이슈는요. 은퇴를 번복했었던 거. 첫 번째 은퇴를 번복했었던 건 언제였냐면 인공지능의 발달과 더불어서 이때를 놓치지 않고 싶다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항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 두 번째는 이게 2017년이었었는데 당시 소프트뱅크의 부사장에게 자리를 넘겨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부사장이 퇴임을 합니다. 이러면서 넘기지 못하고서 또 한 3년 정도 흘러가게 된 거죠. 자, 손정희 입장에서는 물러나기보다 계속해서 본인이 힘이고 정신이 온전한 소프트뱅크의 키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신이 어렵게 키운 회사이고 또 높은 수익을 내고 있고 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한 일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오히려 이게 또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손정희 회장이 마음에 드는 후계자를 찾기 어려웠던 게 아닐까 이 생각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IT에 있어서는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인물인 만큼 인퇴 번복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7월부터 전기차 충전료가 인상된다는 소식이 있죠.
보조금도 그렇고 충전 요금도 그렇고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었었기 때문에 혜택을 줄여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충전료가 인생이 된다라기보다도 혜택 축소 이런 말을 하면 좋은데 그럼 와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작년 7월에도 한번 축소가 됐었고 올해 7월에도 다시 한번 축소가 돼서 결정적으로는 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올라가느냐 보게 되면요. 일단 급속 충전기의 경우에 사용요금이 1kW시당 255.7원이었었는데 이게 330원대로 오른다라고 하네요. 좀 올랐어요. 그래서 정확한 인상 금액이 그래서 얼마가 될 거냐 이건 다음 주에 확정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문 기사들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오르게 된다. 전기차 사용자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하나 더 나오는 게 탈원전 후폭풍으로 전기료가 대체적으로 오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 이거는 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우선 후자의 경우에 원전 후폭풍 전기료가 오른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신문들이 자세하게 다룬 게 있으니까 아 그거를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사용자들이 받았던 혜택의 축소가 된다, 뿔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씁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앞에서 얘기 들었던 것처럼 어차피 지원책들은 점점 축소가 되고서 결국엔 시장에서 맞춰지기 나름입니다. 계속 금액을 내리면서 지금 금액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금액은 내렸지만 지원하는 사람들은 늘렸거든요. 원래 이게 목표이니까. 자 그런 것처럼 혜택이 축소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왜 도대체 그러면 전기차를 쓰시는 분들이 왜 전기차를 사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단순하게 전기차 할인만 생각하는 건 아니죠. 첫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환경을 생각한다는 부분. 난 전기차를 타고 있으니까 환경의 보호를 하고 있어. 이거 옛날부터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 클 텐데 내연차가 어차피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기차를 쓴다라면은 그래 미래를 먼저 타는 거다 혹은 앞으로 전기차가 대세가 될 테니까 미리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었었겠죠. 뭐 충전료가 오른다고 하죠. 오른다고 하더라도 내연기관차에 비해서는 아직은 현저하게 저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IT에 대한 이야기들 세 가지 소식 간단한 얘기였습니다. 7월부터 전기차 충전료 인상된다는 이야기 아 너무 고민하지 말자. 손정 회장이 은퇴를 번복했다는 이야기, 클레이가 바이낸스에 상장했다는 이야기 세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서 감사합니다. IT 트렌드를 읽었습니다.